갑시다. 좀 늦었네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림 말고 안 들리면 시작 못했. 하나 둘 셋 둘 둘 셋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나인 텐. 잠만 버퍼링 있나? 버퍼링 있는 건가?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갑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아, 잘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어디까지 했지? 어제 어디까지 했냐? 여기군. 아닌가? 이건가? 오케이 이거구만.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서 뭘 해야 되지? 최소 100명의 수감자, 최소 10만 달러의 은행 잔고, 보조금 제도를 통해 돈을 모금하십시오. 죄수 입소. 아 이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구나. 젠장. 자 이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건물만 빡시게 무언가를 해야겠군요. 무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자 88 88에다가 직원용문 하나 박아주고 거기에다가 추가 추가 모드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사계절 말고 꼭 필요한 모드가 있지. 이거 말고 그렇지 이게 꼭 필요한 모드지. 좋았어. 적용. 거대한 발전소 모드 좋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하이빔 어서오세요. 뭐야 불법 도박 관련 채팅 내용은 적발시 해당 뭐 신상정보 사이버 경찰청에 자동으로 링크된다고? 저건 뭔 소리야. 저는 저하고는 관계없는 설이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김의 탈출까지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교도소장. 좋았어. 교도소장이 완성됐다. 교도소장 보고 법률을 연구하라고 그럽시다. 법률 그리고 복사. 자 연구를 합시다.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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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사무실 책상과 그리고 의자 한 개. 그 다음에 공공시설 발전기. 아 딱 크다. 좋아. 발전기를 여기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력 케이블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읍시다. 건물을 지읍시다. 간단하게 어떻게 짓는 게 좋을까. 요렇게 해서 일단은 계획을 잡아야겠지. 아이고 시끄러워라. 계획을 잡읍시다.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해갖고 저기 한 칸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고 중간에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건설 시작? 자 이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섯 칸에다가 여기는 이제 생활관이 될 거고 여기에는 이제 출입구가 될 거고. 오케이 됐나? 뭐야 파일 수납함이 없다고? 자 파일 수납함을 하나 던져주고 수출실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아직까지 그까진 아니야. 기다려야 돼. 수출실까 수출실을 지으려면 아직까지 조금 기다려야 돼요. 아직까지 이 몸으로 먹고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야야 아직 이거 안 되잖아. 됐고 보자. 여섯 칸씩 됐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쭉쭉 갑시다. 자 됐고 이제 물품 감옥문. 감옥문을 짓고 그 다음 여기는 모조리다 감방. 자 감방 됐고 감방에 필요한 게 뭐가 있지? 일단 침대와 침대와 화장실입니다. 침대와 화장실 침대와 화장실을 준비해줍시다. 자 화장실 그럼 뭐냐 급수기 뭐냐 그 물 푸는 것도 필요하겠네?
4칸! 아, 4칸은 이게 그게 안 돼요. 4칸은 야가 이게 아예 지원을 안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했다면은 4칸 좋죠. 됐고, 급수기 하나 들고 오고. 우리는, 읍수로 좀 센 놈들만 받을 거야. 센 놈들만. 센 놈들만. 보자, 일단은 감방 연결해서, 수도시설. 큰 파이프를, 요렇게 연결해서, 작은 파이프로, 따로 이제 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로 이제 무장 경비대 오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다 쏴 죽이면 되니까, 크게 문제할 필요, 문제 삼을 필요는 없고. 보자. 또 뭐가 필요하지? 철조망. 교도소장의 사무실. 일단 여기 철조망 하나 짓고. 여기도, 철조망. 감옥 들어가는 입구지여가. 됐네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 집을 또 하나 짓고. 오면 되나? 4사니까, 5! 5, 6으로? 이 정도로 짓고. 그 다음, 직원문 한 개. 여긴 사무실, 현장 감독의 사무실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필요하죠. 식당. 식당은, 주방하고 식당하고,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을까? 주방하고 식당하고, 간단하게,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고. 오랜만에 프리즌 아키텍트를 내서 그런지, 옛날이, 아주 보고 싶구만. 다 쏴 죽이는, 그 옛날 시대가 아주 그립구만. 샤워실! 우리가 언제 샤워실 같은 거 기억 안 나?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는, 이미 게임이 아니고 캠페인이니까 좀 제대로, 제대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겠지. 일단은, 주방. 주방 4사, 식당을, 이 정도.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 놓고. 웬일로 월요일날 방송을 하십니까? 어제, 연결해서 한다고 그랬죠. 이게 그냥 끊기가 애매해서 그냥 연결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늘 방송 안 하려고 하다가 솔직히 오늘 방송 안 하려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되네요. 하게 되네요.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죠. 뭐 내 성격 알면서 그냥 웬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웬일로. 탁자, 벤치, 탁자. 자, 이제 이거 두 개 정도. 오늘은 좀 정상적인 교도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마도 정상적인 교도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도 오늘은 정상적인 교도소가 될 거야. 아마도. 두두두두두두두두. 유치장 필요 없고, 운동장, 창고, 면회, 수용실, 가석방실. 사무실 어딨어? 여기 있구만, 사무실. 그리고, 교도대, 아니다, 현장감독. 회계사 어딨어? 회계사. 재정! 재정연구에서 회계사 하나 불러드리고. 보자, 파일 수납함. 사무실 책상. 의자. 완벽해, 이래놓고 쏴줄 거잖아? 아닙니다. 오늘은 아마 쏴 죽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오늘은 쏴 죽이지 않을까,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맞기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자, 이제 대출 한번 받아볼까? 보조금! 일단 기본 구금실, 받고, 관리 사무실, 받고. 시작해! 자, 켜기! 아니, 됐구만. 켜기! 오케이,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만. 오늘 설마 죽이겠어요, 사람들을. 오늘 난 착하게 살 생각이 있어, 아마도.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않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아마도, 하나, 4칸, 5칸, 됐다. 아마도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않지 않을까. 오늘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어. 건설 끝나게. 오케이. 회계사를 고용한다. 회계사가 필요하군. 사무실. 회계사. 회계사 됐고, 이제 사무실 책상, 파일 수납함, 의자, 끝! 빛이 끝! 자,
전력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시켜주고. 아, 월요일이니까 아마 PA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식당이 없습니다. 여기가 식당이잖아. 아, 요리사가 없구만. 요리사 보자. 물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럼 물을 주겠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겠다. 됐어, 연결해. 공병대 투입. 업무 결제 시스템 복사됐고, 정원관리, 청소, 소형감방 바로 갑시다. 아, 변호사가 필요하구만. 아, 변호사가 필요했어. 변호사 좋아요. 변호사를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저를 이제 제가 이제 뭔가 하려면은 변호사가 항상 필요해요. 무조건적으로다가 필요합니다. 왜냐, 저는 아주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장, 샤워실, 운동장. 아, 땀 많다. 일단 CEO 편지. 필요 없어. 보자. 보조금 제를 통해 돈을 모금하십시오. 고위험 죄수가 좀 오는데 10명? 일단 10명만 받자. 10명을 받아서 사용시키는 걸로. 이거 잠깐만, 사용시키면 이거 망하나? 이거 그 많은 거 아마 켜져 있다 싶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게 켜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좋았어. 변호사 좋았어. 변호사를 고용했고, 이제 법적 절차로 저는 절대 무적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적 절차로 저는 무적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10명. 자, 여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도망갈 건데. 유치장하고 샤워장. 샤워장, 유치장. 아이, 뭐 이래 만들어줄 게 많아. 그냥 대충대충 하자고. 왜 이래. 힘들게 사니. 대충대충 하자고. 대충대충 2,000원 넣어서 창가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운동장 옆 바깥쪽에 쪼매나게 만들면 되고. 자, 이제 철조막. 철조막 쭉 쳐서, 철조막 쳐서 강화하고. 다음 방. 방 운동장. 운동장. 우루동장. 자, 운동장 됐네요. 안전을 위해 최소 하나의 문이 필요. 어차피 저 앞에 문이 있으니까 된 것 같고. 다음에 이거 공사는 빨리 끝내자고. 실시!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아주 즐겁게 했구만. 아주 즐겁게 했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좋아. 여기는 이제 샤워실과 유치장을 만들 건데, 일단은 방을 하나 정합시다. 여기는 이제 샤워실이에요. 지금부터 여기를 샤워실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은 여기로 한다. 여기가 유치장이 아이거구만. 좋아. 유치장은 여기다. 그 다음 벽돌 블럭과 이 블럭을 이용해서. 됐네. 됐어. 완벽해. 배수로. 샤워기가 필요하군. 샤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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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유치장. 유치장에는 감옥 철상문이 필요하겠지. 화장실 벤치 5x5가 문으로 에어쌓아야 된다. 때릴까? 유치장 이거 5x5 안 되잖아. 최소 이까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취소! 벽돌벽으로 여길 도배를 해. 일단 여길 제거하고. 좋아. 유치장을 일로 옮기겠습니다. 샤워실 됐고. 공공시설. 전력 케이블. 전력 케이블을 이까지 옮기고. 큰 파이프관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작은 파이프관을 쭉 연결해서 대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캠페인을 안 깨면 돼. 수용실 입구 만들었고, 그 다음에 화장실 벤치가 필요하니까 화장실과 벤치. 좋았어. 공공시설 작은 파이프 3개 연결하고, 밑에 한쪽으로 연결해서 연결 끝! 공병대 투입! 이러면은 뭐든지 완성됩니다. 이제 새로운 죄수들을 받아볼까. 소형감방도 준비가 됐고, 이제부터 아주 훌륭하고. 사형수 법적 절차 5만원. 아직까지 돈을 좀 더 벌어야겠습니다. 감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감방을 밀어버리자. 감방 밀고 다시 지을 돈이 되나? 아니 일단 이 감방은 놔두고 나중에 다시 하자고. 왠지 개인적으로 이 프리즌 아키텍트가 길어질 것 같은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만,
아니겠죠 뭐. 교도관 두 명. 원, 투. 좋았어. 물품 조명. 하나, 둘, 셋, 넷. 다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아주 훌륭하군. 자, 대충 된 것 같고요. 이제부터 애들을 더 받아봅시다. 좀 더 센 놈들이 필요해요. 저에겐 아주 많은 놈들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내 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무기고. 교도소 정체. 뭐야? 교도소장이 없어! 이 훌륭한 교도소에 교도소장이 없다니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은 교도소장을 추가합시다. 교도소장! 잠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다. 자, 네 칸, 네 칸 됐고. 공병대 도입해서, 또 짓고. 여기는, 교도소장의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CEO 마인드! CEO 마인드입니다. 건설! 그렇지! 완벽하군. 전력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고, 다음에, 사무실! 좋습니다. 여기선 사무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실 책상을 하나 두고, 의자! 그리고 파일 수나 올라서, 교도소장을 놔둔다! 좋았어! 완벽하다! 교도소장,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급하면 FBI를 부를 돈은 놔둬야 되고, 적어도, 제법 좀 되는 숫자의 이제 감방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감방동은 여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여기가 마음에 드네요. 여기 아마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방 모양이 왜 저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하고는 매우 친하지 않은 방 배치네요. 여기는 임펠다운으로 또 지정하며 또 말도 안 되는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교도소장 됐고 CEO 전부 다 앞에 맞춰놓고 이제 여기다가는 좀 거대한 시설을 짓도록 하죠. 돈도 들어왔겠다. 지어보자고. 업무 결제 시스템. 자유시간 필요 없어. 돈 내놔! 나에게 돈을 주게나. 음식량 적당한. 가석방. 가석방. 그냥 조금만 채우면 다 가석방 해. 한 10%만 채워. 그리고 모조리 다 가석방 해버려. 그 다음에 감방에 이동. 오케이. 감방에 이동을 건설하도록 하지요. 갑시다. 방금 보조금 받은 4만원으로 이런 상! 이 친구가 개미 없구만! 개념이 없어? 안 되겠구만? 무기고 바로 건설하고, 수감! 아, 여기다가 지금 CCTV도 필요하구나. CCTV도 필요하네. 감방 한 개하고, 유치장. 아, 이거 총 3명이 필요하네. 총 5명. 하나, 둘, 셋. 항상 보내놔야 되네. 그래야 이게 별 문제가 안 생기네. 야. 자, 넉넉하게 두 명도 고향. 야, 죄수를, 죄수 왔고요. 이제 여기다가는, 좀 큰 건물을 짓겠습니다. 미리 일전에 얘기했던 아주 큰 건물을. 보자. 일단은, 하나, 둘, 셋, 됐고. 하나, 둘, 셋, 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나? 15 맞나? 맞겠지? 15로 해서 이까지 건설하는 걸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아마 이게 맞을 거야. 오랜만에 가고 이게 지금 견적이 잘 안 나오는데 곧 적응 되겠죠 뭐. 곧 적응 되겠지 뭐. 철방, 철감방문. 이게 뭐야? 이 식당에 음식을 먹도록 배치된 죄수가 없다고. 이건 뭔 소리지? 오케이. 거대한 감옥이 완성됐다. 좀 큰 것 같기도 한데. 보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됐고. 완벽하군. 하나 둘 셋 넷 캔. 하고 이렇게 해서 보자. 2까지 딱 하면은 완성됐네요. 그리고 2까지 이어서 반복. 거대한 감옥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군. 내가 보기에 아주 좋더라. 자, 이제 통로 라인에 건설을 하고 밑에 쪽으로 늘리고. 아, 공개 총살했어요? 그럽시다. 이거 스팀에서 개인 할인하면은 한 번쯤은 사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게임이에요. 게임 추천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하려고요. 재밌잖아! 됐어. 일단은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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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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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침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됐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아홉, 됐고. 다음. 그 다음 에이스 침대 됐고. 화장실. 자, 화장실 전면 배치하고. 전면 배치! 전면 배치! 됐네요. 그 다음 공공시설에서 케이블로 모조리다 이읍시다. 모조리다. 그럼 변기는 일단 다 이어졌고, 변기는 일단은 다 연결이 됐고. 실시! 좋았어. 그렇죠.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방을 모조리다 감방으로 때려버리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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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몇 성 남냐? 인부가 적나? 인부 추가. 교도관 추가. 뛰어! 빨리! 나에게 더욱더 많은 돈을 가져와라. 면회도 해야돼? 아, 면회는 아주 귀찮은데? 식당을 나중에 늘릴 필요가 있겠네요. 야, 크다! 창고도 있고. 감방 이동하고 이동하고 뭔가 너무 가까운가? 요리사도 좀 더 추가해서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냐, 죄수들 작업에서 보자. 정책, 우린 독방 그런 거 없어. 죄수 공격 전체 잠금이고. 전체 잠금? 이거 해석 잘못돼 있네. 그냥 감방인데 전체 잠금 돼 있네. 수색 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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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방 파괴됐고 한 시간. 오케이, 오케이. 자, 빠른 속도로 완성됐으니 이상한 놈들 더 불러봅시다. 좀 더 빡시고 좀 더 강력한 놈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0 보자. 21명, 22명, 23명, 24명. 오케이, 24명의 1급 범죄자들을 부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는 무기고를 준비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수색 한번 하고. 이건 뭐야? 아하! 너에게 가위가 나왔구만. 동무, 내가 널 믿었건만 넌 가위를 줬어. 넌 나에게 가위를 줬어. 너를 죽여버릴 테다. 됐고. 여 뒤에다가 교도소를 좀 추가로 해서 해야겠네. 건설 시작. 확장! 오케이. 별 문제 없이 됐나 봅니다. 내가 전마들을 믿었건만 저놈은 나에게 가위를 줬어. 청소부도 좀 고용을 하고 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 수감자 노용 일단 놔두고, 종신력 놔두고, 건강, 심리학, 건강, 테이저, 테이저, 그리고 감시 장비,
추가 보조금, 세금 경감, 토지 확장, 세부 관리. 은행 대출도 배워놓을까? 은행 대출, 건강, 심리학, 교육. 벌이 없군. 자, 감시 장갑도 하고, 그 다음 테이저 보급 확대 대기. 여기다가 이제 무기구나? 뭐 그런 걸 만들 겁니다. 그러한 걸. 보자,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타먹을 수 있는 거. 땅굴이요? 땅굴을 발견했다고? 어디? 어디? 뒤져봐! 이놈의 자석들이 지금 뭐 땅굴을 지요? 땅굴? 아, 경비견 발견, 아, 경비견 하면은 땅굴이 발견된다고. 아, 그래요? 놔둬요, 놔둬요. 나중에 철조망을 한번 더 둘러버린대. 그래, 이것도 뭐냐, 좀 야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철조망 두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두르놓으면은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새로운 아들이 온다. 자, 또 돈이 엄청 들어오겠구만. 교도관이 부족하겠는데? 교도소 평점. 10명의 죄수가 석방되어야 평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금. 강방동 B를 건설하고. 뭐가 좋을까? 교도소 유저자리 됐고, 의무실 필요 없고, 직원 유기에서 필요 없고, 마약 단속. 이거는 뭔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4개 숨겨짐. 도구 정리, 뭐 좀 있네요. 자, 일단은, 보자. 몇 개가 필요하다고? 독방 3개 대기 중. 독방도 만들어야 돼. 아! 오랜만에 하니까 아주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구만. 보안! 보안실! 여기 보안실. 그 다음, 무기고. 무기고. 진짜 무식하게 만든다. 무기고. 그 다음, 독방. 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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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방. 자, 일단 벽돌벽으로 무기고를, 대충 오리고. 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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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방. 됐어. 쟤네, 이 정도면은 독방이 아주 훌륭하잖아. 이 정도 충분해. 직원 용문, 직원 용문. 독방 용문. 아, 독방 용문 왜 이래 비싸? 좋았어. 어디서 많이 본 건축물 같지만 그거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건 기분 탓일 거예요. 어? 누구 죽었다. 아싸. 빨리 쏴버리든지 해야지. 자, 책상. 자, 파일 수납함. 의자. 그 다음 여기 도청 장치 필요 없고, 교도관 무기 보관함. 그 다음에 교도관 사물함. 그 다음 벤치. 아니다, 탁자. 됐어. 그 다음 CCTV 모니터로 한 8개 정도? CCTV 모니터. 전 곳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도 하나 설치, 아머니아 여도 하나 설치하고, 유치장에도 하나 설치하고, 샤워실에도 하나 설치하고. 됐네. 그다음 운동장에도 하나 설치합시다. 대충 다 이어놓으면은 이제 교도관 배치를 좀 더 줄일 수 있겠네. 자, 됐고. 무장교도관 하나 둘 셋. 의사, 청소부 하나 둘 셋. 교도관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공시설 전력 케이블 연결. 샤워실에 CCTV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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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상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혹시도 이게 또 뭐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으라는 바람은 없으니까. 전선 정리 됐고, 연결 됐고, 전선 보기. 별 문제 없구만. 이것도 반대로 연결해야 되나?
자, 반대로 연결해놓고. 됐나? 대충 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사람만 있으면 되겠구만. 보고 있는 거 맞죠? 아닌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됐네요. 자,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여기서 이제 교도관 순찰을 제외, 사무실 제외, 안방 제외. 됐어. 무조건 보안하고 무기고에 한 두 명씩 있고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운동장에 하나 있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무장교도관 혹시나 대기하다가 뭔 일 수 틀리면은 그냥 쏴버리고. 우린 언제나 그랬으니까 수 틀리면 쏴버려. 그 다음 이제 기초에서 병원을 만들건데 병원은 보안실 바로 앞에 여기다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병원을 짓고 자 시작! 일과 시작. 아 이게 CCTV를 내가 잘못 설치했구나. 이래 설치해야 되네. CCTV를 잘못 설치했어. 버려. 이것도 잘못 설치했네. 안돼. 몰라 몰라. 됐네 대충. 대충 된 것 같아. 대충 됐어 대충. 대충해 그런 거. 자 일단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다시 재설치합시다. CCTV 됐나? 된 것 같네. 연결 됐고 다음. 오케이 연결. 오늘 또 누가 죽어나가는구만. 누군진 몰라도 또 죽어나가네요.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구라를 치는게 아주 뭐야 이거. 좋아 청소를 했다. 좋아 좋아 좋아. 오늘도 평화롭잖아. 얼마나 평화로워. 아 이유가 있네. 죄소자들을 계속 받으니까 이게 아주 그냥 평화롭지. 저놈의 놈들을 계속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지. 당연한거지 이건. 20명 죽으면 오버라고? 아 이게 20명 오버됐다고? 아 걱정하지마요. 또 금방 복구할 겁니다. 보자. 일단은 자제 팀. 여여 철조망 하나 새로 짓고 철조망 하나 새로 치고 이거 파괴하고 여기 확장 쫙 한번 해야겠다. 확장을 여기까지 하고 사형 집행장을 내가 할까 말까 운영을 할까 말까. 사형 집행장을 개인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싶긴 한데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데 할까 말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할까 말까 생각할까요? 사형 집행할까요? 어제는 왜 방송 안 했나요? 어제 방송했었어요. 어제 방송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야? 어느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제 방송했단께! 면회실 됐고 면회장 의료침대 면회실 탁자 탁자가 아주 훌륭하고 의료침대 됐어. 사형실 잘못하면 벌금으로 5만원 이건 공식적인거고 운동장에 뭐라는 오케이? 오케이. 9시 30분에 생방경기 없는데 뭐지? 어제는 방송을 제가 치킨을 먹는다고 일찍 껐어요. 예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했다고 한다. 직원 의사 팀닥터 무장교도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를 빨리 대대적으로 늘리자고. 아들을 안 늘렸다가는 폭동이 일어날거야. 보자 이 정도는 늘려야겠지? 여기서 무언가를 한다. 18 13 이게 한 칸이잖아. 아 소호수 뭐냐 홀수가 되어야 되네. 25 5천원짜리 하나 만들고 큰 거 하나 박아주자고. 벽 정리 여기 3개 정리하고
공공시설 준비해놔. 예, 어서오세요, 방송.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CCTV. 벽돌벽 다시 재생산. CCTV에서 연결해서 저기 관리하고. 야, 빨리 CCTV 달아! 그렇지! 시간이 없어! 그렇지! CCTV를 달고. 문제 없네요. CCTV를 달아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벽돌박 이거 쫙 해가 다시 만들어 놓고. 다음! 공공시설! 전력 케이블! 전력 케이블과 그 다음에 큰 파이프 끝! 이동! 아, 그래요? 샤워실. 샤워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나? CCTV. CCTV 뭐 별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네. 애들이 뭐 별 잘못 없이 뭐 잘하고 있는데? 애들이 좀 사고를 쳐야 이제 독방에 가다 놓고 이제 고문을 하고 죽여버리는데. 이러면 짜석이 총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구라를 치다 걸리면 그냥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조심해. 그렇지. 이 얼마나 쾌차하고 좋은 소린가. 탕 한 번이면 모든 일이 해결돼. 얼마나 좋습니까. 한 칸 잘못 지었네. 에이,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한 칸을 잘못 지었네요. 공공시설 연결하고 중앙 여기 연결해서 저쪽에 파이프 재연결해. 그럼 될 것 같네요. 됐고. 무기고. 여기 독방 추가 건설. 여기선 이곳은 독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독방 독방 독방. 독방에 가다 놓고 무장교도관 배치. 어떻게든 되겠지. 운동장. 운동장 5 곱하기 6으로 일단 해놓고 거기에다가 무장교도관을 배치해서 구라를 치면 그냥 모조리 쏴버리겠습니다. 구라치는 순간 그냥 날려버리겠어. 다시면 탈옥 버전? 알겠습니다. 이건 뭐야? 뒤져. 시간이 없어. 빨리 뒤져.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 못 배웠냐? 이건 뭐야? 여기서 구라를 치다 걸리면은 바로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야, 여기는 면회실에 교도관 하나 있어야지. 직원용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아따, 이거 뭐 억수로 바라는 게 많구만. 오케이, 그러면은 직원용 휴게실을 여기다가 새로 하나 만들자고. 이 정도 크기로. 야, 정원 관리도 준비해서 임업, 뭐냐, 임업 준비해. 임업을 해서 나무 갖고 팔아야겠다. 입구 필요. 입구는 여기가 아주 적당하겠구만. 식당 샤워실은 안 할 거야. 이제 곧 뭐냐 모든 사람을 그 운동장으로 때려 부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운동장을 아주 그냥 월드컵 경기장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인간들을 때려 넣을 겁니다. 아주 훌륭하지요. 아주 훌륭한 정책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학살해야죠. 저는 돈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단지 이곳을 돈벌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같은 경영 그런 헛소린 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귀찮은 게 어딨어요. 여기를 뭐야? 직원용 휴게실 만족하는가? 자판기. 넓은 소파. 라디오. 얇은 소파. 자판기 배치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자고.
완벽하군. 직원용 휴게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대원들이 쉬면서 애들을 학살을 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애들이 여기서 쉬면서 이제 총기를 준비하는 거지. 얼마나 훌륭한가. 발표 호가는 항상 켜놨습니다. 여기서 불안을 쳤다간 그냥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뭐냐, 여러분들께서 뭔가 착각을 하는데 프리즌 아키텍트를 저보다 잘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 저는 진리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를 해보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잡아놓고 쏴 죽이고 새로운 놈들을 받아서 돈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급합니까? 우린 돈을 원해요. 받아놓고 쏴 죽이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저놈들을 쏴 죽여서 새로운 놈들 받아 돈을 벌 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해놓고 임업지 조림지를 새로 하나 개척합시다. 여기를 새로 하나 지워버려 개척해서 건설 시작! 저는 수용소 전문 BGM이다 아시겠습니까? 쏴라! 오늘 또 내 돈을 벌기 위하여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오는군. 한 명 탈옥했어. 뒤져! 한 놈 탈옥했다. 어떻게 탈옥했대? 아, 여기 문이 열려있었구나. 그렇군.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걸로 해결할 수 있지. 무장교도관을 여기 입구에 입구에 대기시켜. 절대 탈옥 못한다. 자자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받아볼까? 받아라. 야, 100명까지 받을 수 있네. 우린 한 20명씩 받자고. 한 번에 20명씩 2만원씩 2만원씩 땡기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으로 몰아넣은 후 학살을 시작합시다. 이번에 운동장은 여기다가 만들건데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건 경위 감금 1을 필요함 시체 10개. 시체는 그냥 알아서 버리면 안 되나? 그렇죠. 뭐 흉악범이야 사회는 필요가 없으니 이제 슬슬 학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돈이 없어. 학살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돈이 없어. 좀 뭔가 바삭하고 멋진 게 필요한데. 준비해. 자, 준비합시다. 이제 때가 왔어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자, 전체 크기는 한 이 정도로 건설하고 철조막을 중앙 2단계로 깔아서 경계 무장시켜. 사형장 건설 준비 완료. 사형 집행장 그런 건 필요 없어. 우리에겐 말이지요. 사형 집행장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찾으세요. 여기는 BM제국입니다. 직원용 문 열어놓고 독방문 넣고 거기다가 독방문을 하나 추가 딱 해서 이제 애들을 돌려놓고 중앙에 이제 운동장 딱 지정해놓으면은 쇼타임! 돈! 그런 건 필요 없어. 우리는 정당한 무료 치트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따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따위 그런 거는 그냥 사치일 뿐. 건설 시작해. 오케이, 준비 끝났구만.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할게. 애들을 모조리 다 저 방 안에 때려 넣고 사형 준비시켜. 자, 완벽합니다. 여기는 필요 없고 이제. 자, 이제 애들을 준비시킵시다. 대충 무장교도관을 여기다가 올 배치해놓을거야. 물론 철조막이기 때문에 서든어택이 가능하겠지? 그럼 아주 재밌어지는 겁니다. 준비. 지금부터 지심 그런건 없어. 운동장으로 모셔라! 이 얼마나 오랜만인가.
아우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대들은 사회에 쓰레기 짓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운명입니다. 교도관 배치. 자, 혹시 모르니까 긴급 서비스 특수부대 준비해놓고 죄수 입소 모두 몇백 명이건 몇천 명이건 데리고 와라. 모조리 다 죽여주마. 자, 폭동 일으켜봐. 일으키는 순간 니들은 그냥 죽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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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다 때려넣고 준비됐어. 준비됐다. 준비가 되었다. 유치장 필요없이. 유치장도 이게 필요없는데 이거. 야, 유치장 난리. 이거 필요없어. 유치장은 무슨. 우리에겐 그런 시설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 야들은 일으키려면 일으켜봐. 얼마든지 봐. 얼마든지 환영한다. 일으키려면 일으켜봐. 이제 감옥 숫자만 늘려주면은 이 안에 몇천 명이건 몇만 명이건 때려넣을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게임이란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게임의 뭐냐 약한 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그 게임을 즐기는 게 게임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게임의 빈틈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작살 내는 거지. 생존율 0.1%를 자랑한다. 이 친구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그냥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어허, 휴대폰 검사해. 검사한다. 자, 죄수아들 뒤지고. 아이고, 뭐 많다. 자, 새로운 친구들 왔다. 집어넣어 빨리. 왔으면 바빨 집어넣어야지. 새로운 친구들이 왔나 보군요. 일단은 벽 파괴 여기를 싹 밀겠습니다. 우리에겐 사형 집행장 따윈 집 좀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사형 집행장 따위는 사치스러운 건물일 뿐입니다. 누굽니까? 당신은 주립죽으라 최소한의 요건을 달성했어. 예, 밥 먹고 왔어요.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계속할 것이 지낼 것인 전적으로 당신과 당신의 회사에게 달려있어. 시청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바로 재범률이죠. 재소자들 사이에 재범률을 낮추고 있다면 성공한 겁니다. 걱정 마세요. 뭐냐, 켈빈 헬러 사장님, 시장님. 절대로 범죄자들이 사회로 다시 나갈 일은 없을 겁니다. 허스트 박사와 같은 당 사람들은 교육과 교정, 기술 훈련 같은 것만 통해서 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어. 하지만 내 생각엔 처벌도 똑같은 효과를 방법일 수 있어. 그건 당신에게 달려서 행운을 빌겠어. 위가와. 지금부터 재범률 30% 이하의 극한교도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저는 가능합니다. 저기에 가능합니다. 보자, 하나 쭉 해서 31 확장. 왜 여기가 철의교도소인지 가르쳐주지. 재범률 그런 것 따윈 영으로 만들어주마. 자, 돈도 많이 들어왔겠다. 이제 경비원 수를 훨씬 늘립시다. 자, 교도관 도배! 교도관 수 집어넣고 139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와, 많다! 엄마들이 나중에는 뭐냐, 쿠데타를 일으키겠지? 일단은 철조막으로 경계를 꺼놓고 경계를 저 밑까지 꺼놓고 그래놔야 야들이 이제 탈출을 하더라도 한참 고생하면서 탈출을 하지. 됐어. 폴라포이드를 클릭하라고요? 아이, 좀만 즐기다 가자고. 벌써부터 가려고. 왜 그래요, 사람이. 좀 즐기다 가자고. 우린 좀 즐겨도 돼. 뭐가 그래 불만인건가. 좀 즐겨도 돼요. 좀 확살을 좀 즐기다가 이제 아따 지금이다 그러면은 시작해도 늦지 않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완벽하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자자자 공공시설 케이블 끝까지 이어주고 큰 파이프 연결 작은 파이프들 동일하게 연결 어차피 제한테 죄수들이란 숫자만 채우는 용일 뿐이니까 감옥은 천사 들어갈 일 없습니다. 깨끗할 거예요. 감옥이 활성화돼야지 야들이 여기 있다가 절로 가거든. 아. 자자자자 천천히 하자고. 뭐가 그래 급한 거야? 그냥 여기서 개기면 쏴버려. 뭘 바라는 건가? 여기는 우리가 신이다. 알겠는가? 자네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거는 전적으로 내 기분에 달려있어. 만약에 내 기분이 나쁘다 그럼 너희들은 죽을 것이야. 아시겠는가? 다섯광 청문회 필요 없고 죄수 뭐냐 그런 것 따윈 키우지 않아. 심리학자 필요 없어. 청소부 시체를 청소할 청소부가 좀 필요하겠고 무장교도관 올인. 교도관 30명. 요리사는 그냥 꿀만 빨다 가면 돼. 무장교도관 준비. 이곳은 절대로 뚫리면 안 된다. 준비. 아오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객들이야. 아니 정확하게 나의 돈줄이야. 그대들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요. 설치하라! 분노자로 데려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돼야지 야들 여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감방을 짓는 겁니다. 감방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고도왕 성댕이 걱정하지 마시고 인부를 30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육포님 한 개 감사합니다. 마지노선 절대로 뚫리지 않는 마지노선 멋있지 않나? 자, 또 33명에 몇 명이 더 오는구만. 물품 철거! 자, 물품 철거를 지휘하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아, 육포님 감사합니다. 보자 이곳은 대충 세 칸만 띄어. 아따, 잘 죽는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건설. 일단 이거 건설하고 여기를 일단 건설하고 여기를 일단 파괴한다. 벽을 밀어. 그 다음에 여 밑에 층 여층에도 뭔가 하나의 교도소를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자 현재 유치장이 하나 필요하긴 한데 유치장이라 유치장을 어딘가 하나 해놓긴 할까? 유치장? 집어넣어! 육포님도 감사합니다. 총 7개 감사합니다. 유치장에 애들을 보내갖고 이제 좀 검문 비상을 해놓자고. 나중에 유치장에서 문제가 터질거지만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으니. 교단 50명, 인부 50명. 이곳은 꿈의 직장이 될 것이다. 임업지 아직 놔두고 이제 계속 시체가 발생하니까 이제 시체를 보관할 방도 하나 필요하겠네. 시체를 보관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애들의 시체를 보관할 거예요. 검사해. 모조리 다 뒤지겠습니다. 총 15개 감사합니다. 좋아 밀어버려. 그리고 여긴 영안실이 들어올 거야. 영안실 뭐냐 건설 끝. 시체 안시대 쭉쭉쭉쭉. 잘 죽는다 홍동 다리 밑에 죄수들 시체 떠내려간다. 잘 죽는다 동동 다리 밑에 아주 그냥 죄수들 시체 떠내려간다. 아주 얼서나 좋다. 침대가 안 보이네.
보자. 여기서 이까지 딱 건설을 딱 해주면은 되겠네. 어? 심각! 30명 죽음. 아이! 아직 30명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따 기대해요. 몇 명이나 죽는지. 과연 여기서 몇 명이나 살아가는지. 아직 30명이면 시작도 안 한 거야. 기다리란께.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몇백 명 죽어야지. 비허가받은 비공식 시험의 사형장. 얼사나 좋다. 시체가 넘쳐. 내래. 이까지 왔으면 네 인생도 막장이라오. 아오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네 인생도 막장이란께. 정상적인 인생은 아닐거요. 그러기에 니들이 지금 인간 취급을 못 받는거요. 알겠는가. 이미 한 명 탈옥했어요. 원래 한 명 정도는 탈옥하게 해줘야 돼요. 한 명 정도는 탈옥하게 해줘야 돼. 여기서 한 명 딱, 한 명 딱 탈옥하고 그 이상은 없잖아. 없지. 그게 바로 그...